안녕하세요. 액팅 갤러리입니다. 많이들 연기 영상을 만드실 거예요. 그쵸? 또는, 비대면 오디션 때문에,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촬영을 하고,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자. 여기서 꿀팁 아닌 꿀팁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오디션이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대학교 입시까지 비대면 오디션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비대면 오디션에 대해서 어떻게 찍냐? 가장 중요한 관건이잖아요.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꿀팁. 자, 첫 번째, 매체에 관한 거를 많이 공부를 하세요. 쉽게 말해 영화, 드라마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이 주연 또는 조연 또는 그 외 사람들이 어떻게 연기를 하는지 꼭 분석을 하십시오. 오케이? 자, 여기에서 연기할 때랑, 그리고 여기에서 연기할 때랑, 그리고 허리, 웨스트샷에서 연기했을 때랑 차이점을 많이 알아야 돼요. 자, 클로즈업인데 이렇게 심하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많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바스트 안에서 심하게 또 많이 움직인다 그렇다면은 많은 문제점이 있겠죠. 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 앵글 안에서, 이 화면 안에서 어떻게 연기를 할 것인지, 그리고 편하게 연기를 할 것인지를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바스트 샷을 많이 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스트 안에서 어떻게 연기를 할 것인지를 꼭 분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바스트 안에서 막 심하게 뭐 과몰입하는 것도 좋지만 깔끔한 게 가장 좋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조명인데, 자, 조명을 하냐 아냐에 따라 그 앵글에서 비춰지는, 화면 안에서 비춰지는 퍼포먼스자, 쉽게 말해 배우자, 연기자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오케이? 쉽게 말해 조명을 여기서 때리면은 여기는 하얗죠? 그리고 여기는 검었죠? 그림자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위에서 때린다 그러면은 여기는 하얗고 여기는 검었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때려야 될까요? 조명을 어디에다가 설치해야 되는지 분명히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상, 옷.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옷에 따라 이제 그 캐릭터가 또 정해지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말해줄게요. 평균적으로는, 군인 역할이다. 군복 입고 연기하는 것도 가장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선족에 대해서 연기를 한다 그러면 조선족스럽게 입어서 연기하는 것도 가장 좋기는 해요. 하지만 그건 특정 배역이잖아요. 그 특정 배역이 과연 많이 있을까요? 그쵸. 물론 이것도 준비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죠. 쉽게 말해 킵을 해두세요.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단정하고 깔끔하고 심플한 게 최고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네 번째, 요 뒷배경. 대부분 이제 연극을 많이 하시는 분이거나 또는 연기에 대해서 많이 이론 쪽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독백 안에서 상황이 그려질 텐데, 여기 커피숍인지 뭐 야외에서 찍어야 되는지 뭐 등등등이 있을 거예요. 아, 물론 뭐 커피숍이든 야외에서 찍든 다 좋죠. 하지만 그 시끄러운 커피숍 안에서 연기하는 모습을 찍는 것과 그 야외에서 바람 소리와 자동차 소리의 그 그런 날 것들을 담겨진 영상을 보내줄 것인가, 날 것들을 가지고 연기 영상을 보낼 것인가, 그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뭐 그거는 뭐 선택의 자유라서 뭐 굳이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말을 못하지만, 평균적으로는 깔끔한 게 가장 좋습니다. 뒷배경이 뭐 하얗든 또는 뭐 검정 배경이든 무조건 깔끔한 게 가장 좋아요. 자, 검정 배경이면은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될지 분명히 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하얀 배경이면은 어떻게 입어야 될지 답이 나오겠죠?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요. 그러면 이 정도로 영상 마치고, 비대면 오디션, 그리고 연기 영상 많이 준비하십시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많이 연습하시고, 제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좋은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자! 나자! 나자!